맛이 옛날에는 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맛도 좋아요. 이 뭐 삼각김밥이라든가. 네. 그 식당에 다녔는데 이제 원래 다니던 식당이 있었는데요.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요즘에 편의점에 와 보니까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일석이조가 돼서 여기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요즘에는 자주 와요. 이제 간단한 돈으로도 이제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. 그렇지만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다 같이 먹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좀 아쉬운 점. 이게 사실 더 올려야 되는데 뭐 주위에 이용하시는 뭐 고객분들 직장인들 또 주머니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부는 제가 제 마진에서 뭐 좀 감수를 하면서 고통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뭐 조금 덜 올린 거죠. 인플레가 저의 실질 구매력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, 두 번째는 금리가 같이 오르니까 대출 금리 부담이 생겨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전히 조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새는 돈이 많겠죠.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. 차라리 점심에 내가 돈을 더 많이 쓸 거라면 그 돈을 차라리 지금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저녁 시간에 더 많이 만나는 그런 식으로 좀 소비를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아, 저에게 점심시간은 휴식 같은 개념인데 이제 뭔가 휴식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점심시간에도 받게 될 것 같아요. 앞으로는 뭔가 여기서 식비가 더 오르게 된다면 뭔가 그런 휴식을 빼앗기는 느낌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.